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오늘은 가성비 상의 하의 신발 다 5만원 이하 이 제품들을 활용한 여름 코디 제한 기초편입니다. 노 PPL, 노 금전지염. 제가 가성비템들 5만원 이하로 찾느라 죽는 줄 알았어요. 아이템들의 종류, 실루엣을 어떻게 가면은 어떤 느낌이 나는지, 정말 기본적인 아이템 활용도도 보시고 가성비 제품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성비로도 옷 잘 입을 수 있다고요.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우선 슬랙스와 셔츠 조합. 여름에도 긴 바지, 긴 셔츠를 입어야 되시는 분들도 있고 고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테이퍼드 슬랙스나 세미 와이드 정도의 너무 크지 않은 셔츠 너입을 해주시면 깔끔 단정한 무드 연출에 좋은데요. 너무 덥다 하시면 소매 걷으시면 됩니다. 거기에 스니커즈도 좀 깔끔한 스타일로. 하지만 동일하게 슬랙스 셔츠 조합을 가시되 실루엣들을 좀 큼직큼직하게 가져주면요, 좀 더 캐주얼한 무드 연출을 하시거나 시티보이 맛을 내실 수 있어요. 이때 스니커즈도 좀 더 캐주얼한 무드로 매칭을 해주시면 찰떡콩떡. 근데 요 조합을 좀 더 캐주얼하게 가고 싶다, 안에 티셔츠 받쳐입고 셔츠 풀 해체야, 키미야 나는 긴팔 셔츠 도저히 안돼 하신다면 슬랙스랑 반팔 셔츠 입으시면 됩니다. 동일하게 테이퍼드 세미 와이드 핏으로 가주시고 스니커즈 깔끔하게 신어주시면 단정한 무드 연출에 좋고요. 그치만 또 동일하게 바지를 루즈한 실루엣으로 가져온다, 그럼 좀 더 편한 감성, 시티보이 맛이 나는 거예요. 요때도 좀 더 캐주얼한 무드 풀 해체. 날씨가 더워지면서 슬랙스를 고르실 때 저는 좀 더 밝은 색감의 슬랙스도 시도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좀 더 화사하고 시원해 보이거든요. 더위를 타시는 분들은 셔츠도 더우실 거예요. 그럴 땐 티셔츠. 동일합니다. 테이퍼드 세미와이드에 깔끔한 슈즈에 티셔츠 딱 단정하게 입어주시면 깔끔한 뭔가 모범생 엄친한 느낌. 그리고 좀 더 루즈한 실루엣의 슬랙스를 가져오셨을 때는 무지 티셔츠도 되지만 좀 더 캐주얼하고 싶다 하신다면 프린팅 티셔츠 얹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스니커즈도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으로. 개인적으로 이 밑창카만 스니커즈 포인트 주기 좋더라. 가격도 개싸. 여름에도 데님 빠질 수 없죠. 여기에 상큼한 컬러감의 반팔 니트류를 입어주시고 스니커즈도 좀 더 화사한 컬러감으로 해서 이 데님을 좀 더 싱그럽게. 그런데 기본적으로 데님 팬츠가 나에게는 여름엔 좀 덥다 하시는 분들께는 린넨이 섞인 데님을 찾아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얇기도 얇게 나오지만 린넨이 섞여줌으로써 진짜 시원하고 좀 통풍이 잘 드는 느낌? 루즈하게 실루엣 잡아주시고 거기에 뭐 카라반 팔리트 같은 거, 그리고 더워? 그럼 쪼리 같은 거 딱 친구 편하게 걸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데님과 실패하지 않을 조합은 티셔츠겠죠. 무지 티셔츠도 되지만 프린팅 티셔츠로 좀 상큼한 어필을 좀 해보시는 거 어떨까? 슈즈도 좀 상큼하게 캠퍼스로 빨리 입어요. 나중엔 그리워져. 그런데 프린팅 티셔츠가 아직 어색하다 하시는 분들께는 흰색 프린팅 티셔츠로 추천을 드려요. 그래야 활용도가 좀 좋거든요. 그리고 시티보이 아메까지 좀 더 캐주얼해지고 싶다 하신다면 데님 자체를 실루엣을 확 넓게 가주는 거예요. 이렇게 데님 실루엣 차이만 줘도 풍기는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이것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린넨 팬츠. 아까 린넨 데님도 나왔던 린넨 팬츠는 여름에 딱 입기 좋아요. 땀 흡수도 잘 되고 통기성도 좋아가지고 바람 다 느껴지고. 거기에 반팔 니트 얹어주시는 거예요. 스니커즈 신고. 주의하실 점은 대부분 소재가 조금 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밝은색 린넨 팬츠를 입으실 때 막 시꺼먼 단추 입으면 은근 다 보인다? 근데 저번에 한번 투표해보니까요, 흰 반스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하나쯤 있으면 여름에 좋아요. 그런데 또 최근에 뽀짝했던 룩은 바로 럭비 반팔 셔츠 같은 거 입어주면 엄청 뽀짝하더라고요. 루즈한 린넨 팬츠에 또 어울리는 거는 셔츠류. 반팔 셔츠 또한 소재감 좀 더 시원하게 린넨 동일하게 가주시거나 씌어 섞어 한번 트라이 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소재적인 매칭도 좀 맞춰주시면 실패할 확률이 적습니다. 좀 더 후리한 감성을 원해? 그럴 땐 티셔츠하고 셔츠 풀어 해쳐. 자, 이제 반바지 입으시는 분들로 넘어가 볼게요. 요즘 트렌드의 반바지는 버뮤다 팬츠라고 해서 좀 기장감이 있고 통이 넓은 스타일 인데 부담스러울 수 있으면 다른 반바지를 활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코디는 어벙한 버뮤다 팬츠에 또 어벙한 셔츠를 매칭해줘서 시티보이 감성을 다. 반바지를 입어주셨기 때문에 좀 시원하니까 긴팔 셔츠에 롤업 정도 해주시면은 키미가 또 이제 막 롤업에 뒤지는 거 알죠? 아니면 반팔 셔츠 입으셔도 됩니다. 이때 후리한 감성은 뭐다? 안에 이너 티셔츠에 고프라 했죠? 쪼리 끌어. 반바지류 중에 데님 반바지도 있어요. 긴 데님 조합이랑 동일하게 상의를 가져가 주시면 돼요. 이때 반바지 스타일을 뭐 턱이 잡힌 버뮤다 스타일도 좋고 아니면 카펜터 디테일이 들어간 좀 더 뽀짝한 꾸러기 느낌을 내는 반바지도 있거든요. 이렇게 반바지도 실루엣적으로 차이가 다르게 들어가면 풍기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여기에다가 프린팅 티셔츠 하나 상큼한 거 얹어주고 스니커즈 신으면 되는 거지. 데님 반바지 말고 면 반바지도 있겠죠. 앞서 보인 상의를 원래 다 가능해요. 니트, 티셔츠 다 되는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동일한 코튼 셔츠. 이렇게 코튼에 코튼. 기억해주시면 좋아요. 바지가 면이면 상의도 면이면 당연히 어울린다. 같은 소재 조합 기억해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코디 제안은 추리닝 룩. 요 룩은
조금 긴 바지로 활용하셔도 되지만 저는 다리에 땀이 많은 편이라가지고 지금도 막 육수가 흘러요. 짧은 추리닝 팬츠를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적인 취향에 맞춰서 구매를 해주시고요. 추리닝에 티셔츠만 입어야 된다? No. 셔츠 입으셔도 되고 니트 입으셔도 돼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여기다 럭비 반팔 셔츠 입어주니까 너무 귀엽더라. 나일론 스웻팬츠도 활용하시는 거 여름에 추천드리는데 분명 긴 팬츠는 왠지 모르게 육수가 흐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반바지로 추천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다양한 상의류 다 활용해줘도 좋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조합은 프린팅 티셔츠. 나일론 팬츠가 주는 그 경쾌한 무드를 프린팅 티셔츠로 이렇게 매칭을 해주는 거지. 그리고 나일론 셔츠 되게 컬러풀한 거 되게 뽀짝하다.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점점 다가오고 있는 여름 어떤 조합들로 코디를 할 수 있는지 좀 가성비 아이템들로 꾸려서 좀 기초편을 다져봤습니다. 여름이라고 해서 꾸미는 거 포기하지 마시고 다양한 상의, 다양한 하의, 신발류 이렇게 가성비로 구매하실 수 있어요. 꾸미는 거 포기하지 맙시다. 오늘이 제일 젊을 때라고 나는 몇 번을 강조하는지 모르겠어. 자, 그럼 저는 다음에는 오늘 코디를 베이스로 추천드릴 만한 제 취향 가득한 아이템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나 진짜 앉아있으면 지금 막 육수가 흘러, 진짜. 만져볼래요? 야미!